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렸더니 내보다 네, 그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조회수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달 지났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은 그냥 한 달이 그냥 갔어요. 예,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뭐 조회수가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찍기 시작해가지고 저 목사님께 찍다 보니까 저도 찍어서 올리니까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한 300명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유튜브 조회수가 300이 넘어가면 300명 익산되는 거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다 보내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근데 그 다니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성당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런 분들이 아우 어쨌거나 너무 좋다고 그래 반응하니까 저도 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위주로 또 체험했는 것들을 해가지고 아, 작게나마 쓰임 받아야 되겠다. 뭐, 언제 갈지 몰라요. 거처 멀쩡해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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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살면은 조금 뭐 행운하고 그렇죠? 예,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에 초청합니다. 부정한 여정의 심령 속에 성령님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공간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렸고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물이 되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이 제물 되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인쳐서 나의 것으로 인쳤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먹고 소화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목사님께서 읽으셨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니까 제가 올라올 때 또 이제 성경 읽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리니까 성경을 왜 안 읽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다시 본문을 읽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예배 마치고 이곳에 살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전장이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해서 제가 4절까지 읽었어요. 4절까지만 제가 읽고 다른 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사실은 4절까지 읽었지만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또 도마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뭐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장을 한번 시간 될 때 쭉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집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에 읽으시면은 많이 묵상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길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생명길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매한자 없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9월 한 달 환관역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님 제가 화환을 하나 씌워드리고 싶다. 아니 아무것도 제가 거기 초대장에 글을 써놨거든요. 1절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서나 안 서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축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간 30일쯤 되면은 황관에서 거두어서 이제 상주 갤러리 카페로 10월 한 달을 거기서 하기로. 근데 사람이 무언가 하고자 하면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착착착착 길을 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림을 막 그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또 막 배워서 막 또 그린 것도 사실은 또 아니었어요. 시집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게 된 동기가 생기니까 그릴 바에야 잘 그려야겠다 해서 제가 또 공부를 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인류 대학이에요. 사실 유튜브에 모든 공부들이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부들이. 네이버가 또 선생이에요. 치면은 다 나와요. 지금은 배우지 못해서 뭐 아쉬운 시대가 없어요. 원하는 것은 네이버와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화가들의 그 화술이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다 보고 막 그렇게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배우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나오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또 서론의 그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한 점이 5천억이 넘는데요. 5,200억. 뭐 강남에 집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림 한 점 값 안 돼요. 근데 뭐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 얼굴이라니까 또 전 너무 좋고요. 네, 예수님의 얼굴이 세계에서 물론 그림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제일 비싸게 팔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고흐라는 화가한테 좀 관심이 많아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고흐를. 근데 고흐가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해바라기인데 저도 해바라기를 좋아하고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고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고흐가 많이 그리는 그 해바라기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미신 많이 지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사하는 가게에 들어가면 해바라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알죠. 왜냐? 황금빛이니까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장사하면서 해바라기를 갖다 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림이든지 뭐 좋아든지 생하든지 다른 카페든지 뭐 돼지국밥집이든지 다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뭐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그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은 그 해바라기 속에 씨앗이 2,000개가 있답니다. 거의 큰 거예요. 2,000개. 근데 그것이 씨앗이 내년에 심으면 2,000 나무가 올라오잖아요. 2,000 그루에.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고우가 너무 사는 게 생이 짧았잖아요. 고우의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뭐 죽음은 자살이지만은 귀 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일화들이 많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건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뭐 신학교를
또 시험을 쳐서 떨어졌다, 뭐 일부러 떨어졌다, 막 이런 말들도 있고, 귀가 잘린 거에 대해서도 막 10가지 넘게 설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은 생명이죠.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렇게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림값이 5천억이 넘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고흐의 그림도 고흐도 이분들이 다 2, 300년 전의 인물들이에요. 200년 전에, 250년 전의 인물들인데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후대에 이렇게 그림값이 비싸고 이렇게도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평생은 늘 그렇게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짧게 고흐의 인생을 제가 오늘 죽음에 관한, 우리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태어났을 때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우울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그때 믿음이 충만했더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묘하게도 고흐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동생이, 형이 태어났을 때도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이 똑같이 있었는데, 또 형이 죽고 1년 후에 똑같은 날에 또 묘하게도 빈센트 반 고흐가 또 태어났는데 이름도 또 똑같이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제가 많이 보았지만, 그러면 그 자식이 죽은 날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작년 이때 죽은.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또 살아있는 아들의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아들의 생일은 뒷전이에요. 죽은 아들의 슬픔이 크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우울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참 그림에 대해서도 진작에 관심을 좀 가져볼 걸, 이런 생각도 또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그 지금도 뭐 뒤에 이렇게 걸려 있지만, 성탄절 되면은 예수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거, 또 뭐 부활절 되면은 예수님이 막 부활하는 그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했어요. 야, 누가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그림을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렸더라고요. 바티칸 궁정의 벽화를 그리는 궁정의 전속 화가죠. 한 2, 3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렇게 그분이 성화를 많이 그렸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색채나 모든 것들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내가 나도, 제가 몇 달 전에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정도가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예수님이 저한테 한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그림 처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력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셔도. 제가 환상을 받는 거는 몇 점을 그렸어요. 세루살렘 성도 그리고, 또 제가 9시간 기도한 후에 봤던 환상도 그리고 몇 가지 그렸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살다가 보니까 주님의 인도를 그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면 제가 잘 그리게 돼갖고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려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실력을 갈고 닦아놓으면 예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모델이 있어야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환상 중이든지 보여주시면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어쨌건 명성이 떨쳐지니까 좋기는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후대에 뭐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원래 또 뭐 보니까 미술에 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요. 미술을 또 막 주식처럼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술 조각을 사가지고 또 뭐 투자를 내가 팔고 막 그런 게, 제가 인터넷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또 보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예, 안 죽을 것 같아도 죽고. 오면서 그 목사님하고 그런 말을 나누었어요. 사람이 100년, 뭐 올해 살면 110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110세도 살기는
좀 뉴스에 아직 못 보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죽기가 참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 그죠? 돈이 너무나 많으면 오징어 게임의 그 주인공 할배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쨌건 뭐 제가 하도 오징어 게임에 그게 뭐 상을 타고 하길래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그랬는데 뭐 인생의 의미는 있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도 또 누릴 수 없어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너무 가난하면 죄질 것 같고 너무 부함을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생명이 한번 죽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 아멘. 아멘. 믿지 않으면 이건 제가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심판이 나에게 넘네.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예수의 피로 씻었으면 심판 당하지 않고 천국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명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뭐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죠?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그 조영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전도 요구로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쓰시고 매주 결신자들 그 기도할 때마다 인생은 무엇인가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답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나와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안개라고 나와 있어요. 안개, 예, 안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개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했어요. 안개니라. 예.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요즘은 몸이 좋아서 예전만큼 막 강단에 와서 밤을 새는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매 온종일 기도를 합니다. 제 삶은 막 길을 가다가 방언을 하든지 제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저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할 때 이건 제 신앙 고백이니까요. I came and was silent. How are you, man? 아버지 오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저는 합니다. 아빠 너무 좋아요. 밤에 잠잘 때도 오늘도 꿈속에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요. 제 삶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살다가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누군가 막 인생의 허무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매일 좋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매일 햇빛만 쨍쨍 안 나잖아요.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막 아파가지고 죽을 날도 있고 막 우울증에 걸려갖고 허덕인 날도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막 기도는 막 죽으라 살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에 내 소망이 기도밖에 나는 없잖아요. 빼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막 열리면서 온 우주에, 온 우주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을 한 점 그렸더니 또 뭐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유 조금 그 시기 했으면 좋겠다가 내가 더 멋있게 그리려고 하는데 뭐 환상 속에 보았던 그대로 그리려고 네. 하는데 크, 여러분들 그 운목인 날 그 산 위에 운무가 끼는 거 참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도 그 환상 속에서 온 우주가 운무 낀 그 산 위에 그것처럼 안개예요. 무수한 안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수한 안개가 다 사람이다는 거예요. 안개 한 점이에요. 너희들은 이 안개 한 점이다. 그 속에 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먼지잖아요. 제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학박사, 재산 수백억, 수천억, 뭐 록펠러, 빌 게이츠 아무리 해도 없어요. 다 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점 하나니까 아 하고 막 절규를 하죠. 하나님 그래요. 제가 안개 한 점이에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고 막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요. 하나님이 우주예요. 하나님이. 나는 점. 하나님은 우주. 그 큰 우주가 하나님인데 갑자기 그 우주가 축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축소되었을까요? 점 하나만큼. 나와 동일한 점 하나까지. 그런데 왔어요. 갑자기 점 하나와 점 하나가 만났어요. 나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영화처럼 이게 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지. 네, 반지를 제가 그래서 참 좋게 생각해요. 은하계 반지잖아요. 금반지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 금빛하고는 달라요. 하늘나라의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금이에요. 그리고 링이 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더니 저도 링으로 변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링이 이미 반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저 뭐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링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아도 쓱 들어왔어요. 부활한 후에 그죠? 이 링이 열리지 않아도 착 들어왔어요. 이렇게 즉 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착 들어왔어요. 이렇게 낑겼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니 나와 함께 나의 신부가 되어서 너는 나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황홀했어요. 그것을 시로 한편 썼어요. 네. 제가 그것을 한번 낭송을 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요? 이 닷은 잠이 오지 않는 밤 하늘에게 물으니 하늘이라 하고 꽃잎에게 물으니 꽃이라 하고 별빛에게 물으니 별이라 하니 답을 듣지 못한 채 별 지는 시간까지 흐느끼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내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되어 속삭이시네 내 사랑아 너는 허공을 떠도는 한 점 안개니라. 그러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분이라. 끝없는 우주 공간을 떠돌던 나 그대의 부르심에 달려와 와라 안기는 순간 나는 우주보다 큰 그대의 꽃이 되었네. 초라한 나의 손잡아 금빛에 찬란한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내 맘 다독여 포근히 안아주시던 인 나의 사랑 하룻밤 꿈속에서 십자가 깊은 사랑에 빠진 나 환상 속 그곳에서
영원한 안개꽃으로 피어나 그대의 향기 발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저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 중에 보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저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니까 똑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은 대표로 본 거예요. 그 세계가 있지만 저는 안달복달해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한번 보았다는 것 뿐이지 보지 않아도 있는 거 우리 천국 다 믿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속에 보면은 성경을 전체 66권이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수히 많아요.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구약부터 치면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도 많은데 뭐 성경 주석학자들, 무수한 교수님들 수없이 많은 걸 2000년 아니라 수천 년을 해도 다 못하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실제로 팩트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한 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 죽어간 성도들 또 뭐 태어날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예배잖아요. 아멘.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실 이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는 떡을 떼는 거죠. 영혼의 떡을 떼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뭐 지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내놔요. 맛있는 음식을 하고 막 이렇게 정성껏 하는 우리도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는데 실제 팩트는 천국이에요. 천국. 생명.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배 때마다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예, 그것이 팩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은 아무도 여기 예배 안 드려요. 아무도 헌금도 안 해요. 그걸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그런데 하늘나라인데 하늘천 뭐 나라고 하늘나라 그죠? 천국이니까. 아 있을까 천국? 여러분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천국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도 찾았다고 해요. 아라라산에 머물렀던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에 찍혔던 그 예수님의 형체도 수의도 찾았다고 해요. 많은 것들이 보면은 또 무엇을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지금은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으니까 비디오를 찍으면 다 기록이 되죠. 그때는 비디오가 없어서 찍지 못했지만 그때의 모든 것들 물론 천국 가면 비디오로 다 남아있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셨고 모든 것들이요 과학자들이 찾아다니고 있대요. 말이 무섭죠. 사람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기록을 남기면 안 되니까 전화로 해라. 톡에는 기록이 남긴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문서를 남기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이 말도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찾으러 우주 공간에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뭐 천국 진짜 봤나? 천국 뭐 진짜 봤나? 뭐 이런 하면 할 말이 없죠. 뭐 성경에 근거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입신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이고 뭐 입신 그거 믿을 수 있나? 조금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럼 과학이 짝도 타는 거, 무당이 짝도 타는 거 과학이 증명할까요? 못해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에 깊이 빠지면은 입신하는 사람들이 또 물론 가짜도 많이 있어요. 분별의 영으로 분별해야 되지만 더러 아주 뭐 조용규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가면은 그 천국을 실제 가도 많이 듣잖아요. 네, 있는데 믿어야 돼요.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으시는 분들이지만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도 또 뭐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으시거나 뭐 천주교를 가셨다가 안 믿으시거나 하신 또 이 복음을 듣게 되시는 분들도 듣고 꼭 주님을 다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옳게 살아봐야 100년 돈 많아봐야 100억 이상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사실은 그 다 누리고 맨날 해봐야 밥 다섯 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전부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예, 어쨌건 예수님의 그 수위를 찾아가지고 또 과학자들이 예수님이 키가 얼마며 몸무게가 얼마며 얼굴이 어떻게 생겨 이것까지 다 추측해내잖아요. 실제로 이사야 53장 그 2절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는 양 같아서 순한 양 같아서 그래서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과학자들이 찾았는 곳에서는요 수위에서 찍혔는 그 예수님의 그거를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실제로요 키는 한 181쯤 되는 장년이래요. 그리고 추측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딱 봐서 몸무게 재는 건 아니니까 몸무게도 한 80kg가량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혈액형이 AB형에 가깝다 이렇게 그 혈연이 묻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다시 묵상을 해봤어요. 풍채도 그럼 뭐예요? 외모적으로 그분이 막 이렇게 키가 크고 몸무게가 또 이렇게 하지라도 보기에 우리 사람들이 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커도 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듯이 보기에 뭐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봤다면 그 강체를 보고 오 예수님 이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자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천국이 그러면은 어떤 곳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뭐 매일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매일 여기 올라오시면 덥다고 하시더니만은 사실 여기 올라오니까 좀 더운 게 있네요. 그러니까 공기가 밑으로 깔아앉는 게 차가운 공기고 위에는 더운 공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어쨌든 이 천국에 관해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읽어 뭐 말씀을 내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펼쳐서 보지 않으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성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성. 제가 뭐 가끔 자꾸 좀 제 체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신학자들은 이 체험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순진했잖아요. 지금은 딸같습니다. 90년 넘게 살아서. 근데 사춘기 때 그때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세상이라고는 몰랐어요. 제가 40살 전에는 저를 하우스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 자신이 생각해도 아 내가 무슨 죄를 짓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을 그게 있겠나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너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순진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는 게 또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니고 아빠 막 이렇게 막 대화하듯이 매일 막 주님하고 놀고 이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어쨌건 제가 교회 건축을 저 밑에서 저희 교회가 갈보리 교회였잖아요. 아픈 사연이지만 그때 할 때 3일을 주암산을 가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3일 한 후에 돈을 1,500만 원 빌려야 돼요. 아무도 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3일을 막 올라가서 금식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한 거 뭐 했는 거 다 해도 안 되고 지금 거리에 남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요. 3일 금식하고 제가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깜깜한 데서 저쪽에서 예루살렘 성이 사각형의 금이 제가 그랬죠. 이 금은 금빛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순간에 천국의 금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그늘한 금빛 막 좀 노란색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막 안개빛에 가까운 어떤 멀리서 보니까요. 그 빛이 그러면서 그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성의 길이가 네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찾았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나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궁정을 생각했어요. 만화 속의 궁정. 궁정이 동그리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항상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하는데 성이 동그리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상 속의 성이 네모 반듯하게 내려오니까 그래? 그래 맞아. 계시록이 어디에 네모 반듯하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 해가지고 제가 펼쳐보니까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다. 144규빗이다. 규빗이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한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 전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의 그것을 세상의 잣대로 계산해갖고 내면은요. 그리 크지가 않는 거예요. 크지만 생각보다 안 큰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제가 그 네이버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그것은 천국의 한 도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천국 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예루살렘 성을 그때 신부를 위해서 만들어가 온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때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 되고 7년 대한 그쯤 시대에 가서 휴거나 7년 대한이나 이런 거는 저도 신학을 했지만 목사님들처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휴거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휴거라는 영화를 또 한 편 보았어요. 그 왜냐하면 80년도에 7년 대한람을 보고 그때 휴거 보았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어떻게 휴거에 관한 글이 안 나오나. 그때에 보았던 거랑 착착착착 세상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 때가 됐는데 누가 한 편 안 만들어 내놓나 이렇게 했는데 휴거라는 영화가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뭐 휴거 자체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한순간에 사람들이 싹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놀라죠. 거기도 보니까 조종사가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비행기가 2-300명이 타고 하늘을 비행하다가 이 비행사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가지고 후기 흘거해버리니까 2-300명 타는 그 비행기가 공중에서 막 곤두박질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쨌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천국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알죠? 12진주문. 12진주문 다 알죠? 뭐 12진주문 막 찬양도 있고 이러는데 짧게 제가 12진주문의 진주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그렇게 뭐 읽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싶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종류가요. 12가지가 있는데 저도 뭐 세상에 살면서 이 보석을 다 몰라요. 벼곡, 정금,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또 뭐 홍보석, 항옥, 노곡, 남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열두 진주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깊이 이 말씀을 지금 뭐 그 나눌 시간은 없지만 여기에는 뭐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석에도 의미가 있고 보석에는 또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이 그 보석마다 성문에는 쓰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요? 우리가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 아내,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처음에 전도를 그 사춘기 때 많이 했었는데요.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뭐 1년에 한 40명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천국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다른 건 아니었어요. 야, 천국이 진짜 있대. 야, 천국이 진짜 있대. 진짜로. 그러니까 뭐 눈이 뚫거나 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진짜 얘는 정말 요새 막하나 막 이런 하잖아요. 아니야 천국이 진짜 있대. 그런데 진짜 있다 해도 안 믿는데요. 제가 그 사춘기 때 이제 쪽보봉을 가지고 다니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구절을 보다가 막 울면서 눈물 흘리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저 혼자 막 일도 안 하고 막 한 시간 동안 막 기계도 돌리지도 않고 막 가서 울고 뭐 다 어디로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겠죠. 아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다니 아우 얼마나 아팠을까 막 이러면서 그 후에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천국이 진짜 있대. 야, 안 믿으면 지옥을 간대다. 지옥에는 막 유황불이 탄단다.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가 옷에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아. 그런데도 막 매일 가서 가는 천국이 진짜 있대. 야, 교회 가는 거 힘들지 않잖아. 가자. 야, 천국 진짜 있다며. 야, 큰일 난단다. 막.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을 야, 그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알았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때 좀 큰 교회거든. 한 번만 가봐. 가서 전도사님 만나봐. 전도사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 아니요. 자기가 또 나머지는 전도하겠다고. 아, 그 내가 설명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가. 교회 오게 하면 목사님들이 또 가르쳐 주면 한 번만 가봐. 제가 요즘도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어떻게 변해가 사는지 모르는데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전도했던 영혼들 제가 천국 갔을 때 그 사람들 다 와 있게 해주세요. 그 중간에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그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니까 또 엄마한테도 막 그렇게 하면서 엄마 천국이 진짜 있대. 진짜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 했잖아요. 네. 옛날 경상도에 막 그렇게 욕해요. 네, 이놈은 갔으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놈은 갔으나 옷에 미쳤구만은. 네. 이놈은 갔으나 옷에 미쳐가지고 부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대. 부세가 그 사투리예요. 네. 사투리 잘 못하면 부세가 엉뚱한 소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당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희 시골 동네가 조그만 동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집딱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그 말을 해요. 띠바띠기가 죽는 거 보니까 천당이 있는 것 같더라. 아, 이렇게 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엄마 띠바띠기가 누구예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는 장례 치르는 날 무지개가 비도 안 왔는데 저 산에서 그 사람 간 있는 데까지 무지개가 섰대요. 그 띠바띠기 죽는 거 보니까 천당이 있기는 있는가 싶더라. 이래 얘기하네. 니는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하니까 그걸 진짜 믿나? 하면서. 그냥 어리석어 해가지고. 그래, 아팠다. 이 말 아이가. 아니야, 엄마. 내가 바늘에 찔려보니까 엄청 아픈데 예수님은 못에 박혔대.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이리 어리석어 해가지고 그걸 믿고 하면서. 결국 믿으셨잖아요.
믿으셔서 권사님 되셔서 너무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어머니가 늙으셔서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예수가 좋은 줄 알았으면 좀 젊었을 때 믿을 낀데 그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좀 더 일찍 그때 동네 사람들이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을 걸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대요. 여기서는 지금 뭐 이렇게 막 빛이 없는 데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죄도 저도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는 정죄를 받을 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게 없어요. 다윗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다윗이 여러분 다윗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솔로몬 학원 솔로몬 무슨 이름이 간판에 솔로몬이라는 게 많아요. 네.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네. 다윗도 다윗왕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왕도 그렇게 이름이 앞에 성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무슨 죄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뻐서 모욕하는 거 빼앗아가지고 그 남편 죽인 거 빼앗았어요. 악독한 죄예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계획적인 죄는요 그거 형이 많이 떨어져요. 다윗이 계획적으로 했어요. 전쟁터에 탁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맨 앞에 다 우리아를 탁 세워라. 죽을 만한 위치에 딱 배치해라. 그 놈을 딱 죽게 하는 게 너의 임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왜 전쟁터에 내보냈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휴가 왔을 때 우리아를 한번 집으로 보내려고 계획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은 우리아가 집에 가서 하룻밤 부인 바세바하고 하룻밤 쫙 자면은 이제 다윗이 계획하기를 아 남편하고 자가지고 그래 임신했다고 그래 말해야 되겠다. 사실은 자기 아이인데 그렇게 계획을 꾸몄는데 우리아가 오니까 너무 충성된 신하라가지고 여러분 어떨 때 너무 충성될 필요가 없어. 너무 충성된 신하라가지고 안 간다는 거라 집에. 지금 전쟁터를 제가 바로 가야 돼요. 왕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막 충성심이 불타가지고 안 가버리니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바세바가 낳아버리면 전쟁터에 신랑이 있는데 누구 아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고요. 저놈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악랄해요. 우리 인간에. 뭐 다윗뿐만 아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무수한 죄들이 우리에게는요. 지금도 뭐 뉴스에 보면은 수 없는 죄들이 오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어떡할 거냐고요. 방법이. 예수 믿고도 어떡할 거냐고요. 답이 뭐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 신상이 졌도록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다고 했잖아. 저도 죄를 지었죠. 살다 보니까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살았지만 죄 지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땅을 치면서 제가 막 밤에 교회 와서 막 9시간을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무꾼과 선녀처럼 두루박 그 큰 두루박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득히 거기에 담아서 죄가 있는 곳에 와서 제 죄를 회개했는 제가 한 무덤만큼 되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래 많은 줄 몰랐습니다. 뭐 무덤만한 내 죄 위에 보혈을 팍 부어버리니까 보혈만 보이대요. 이야 진짜 우리는 예고나예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또 좋은 게 뭐예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천국은 12달 동안요 열매가 맺힌대요. 12달 동안 생명나무도 열린대요. 사실은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그거 다 해체됐잖아요. 황금으로 다 막아버리고 다 우리가 뺏겨버렸는데 사단한테 사실은 그렇게 죄 짓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는 생명나무 과일도 있고 12달 동안 과일이 열려서 먹고 싶으면 항상 먹을 수 있고 이런 좋은 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근데 이제 마무리로 제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그 1장 3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나와요? 세 가지 나와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에 가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 자가 복이 있다. 암만 읽어도, 암만 읽어도, 그래, 뭐, 천당 있다 카대? 뭐, 있다고 써 있네? 뭐, 이러고 지나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리, 천국이 진짜 있대요. 예, 회개하면 천국 보내준대. 해도 듣고, 그래, 있다 카더라. 천당 있다 카대, 회개하면 간다 카던데, 돈 좀 벌이 놓고, 먹고 살만할 때, 그때 가야지. 지금 24시간이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그 예수 부를 시간이 어딨노?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자가 꼭 막 교회 나올 형편이 지금 안 돼. 그러면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돼. 저 교회를 나오기 전에부터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좀 특이한 근데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14살 왜냐면 그 초등학교 때 교회를 조금 다녔으니까 그 기도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 하나님만 알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만 알아. 전에 스님들도 하나님 알아요. 네. 다리 건너다가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증표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영접 기도하는 거랑 제가 또 9시간 기도할 때 봤던 그 환상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는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이 설교 원고를요 한 수십 번도 더 봤어요. 사실은 생명이 중요한 거지 글리는 거 말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하락할 때까지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서 귀한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마라나타 우리가 주님 살아서 오면은 휴거되고 죽어서 주님 만나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아버지 왈츠를 추면서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 아버지 모든 하는 일이 신명기 28장에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지 몰라 들었네요.